안녕하세요. 싱터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접하게 됩니다.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사제 간의 정등 형태는 다르지만 둘 이상의 영혼을 가진 주체가 상호 교감을 하고 관계에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광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돌이켜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생각보다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관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 자신의 공적과 높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본인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줄 알아야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근본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점차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퍼뜨릴 수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분 적분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학습한 그 사랑의 방법을 통해 나아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나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을 해준다면 그 사랑을 받는 이웃은 주변의 다른 이웃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으나 대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선순환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일을 할 때에도 같습니다. 일상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도 능동적이며 상호 존중과 배려심이 많아 타인을 돕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베푼 도움은 결국 부메랑처럼 언젠간 어떠한 형태로든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호 존중과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을 쉽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함께 일을 할 때면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함께 짊어지고 믿고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신 위주로 생각하며 회의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목소리만 높이다가 얼굴을 붉히고 대화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호 존중과 배려를 몸에 습관화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경계하며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감정에 솔직해지며 나 스스로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에 솔직해지며 순간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 내가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나빴다면, 나빴던 대로, 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감정의 변화를 가슴 밖으로 표현하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털어버립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표현할수록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좋았던 감정도 슬펐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잠잠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부단히 감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해 봅니다.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 기복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성숙한 나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젠 성숙해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대해주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끼며 마음을 열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Okay.